Who's to know what happens when the world ends? At least this is an okay bar.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블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감성 브랜드 누즈에서 쿨한 무드를 즐길 수 있는 쿨체인저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케어 립추얼 이전에 뭔가 씁쓸하게 느껴졌던 맛과 향이 거부감 없는 과일 향으로 리뉴얼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누즈라는 브랜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색조와 스킨케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색조 케어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평소에 틴트를 잘 못 쓰셨던 분이나 피부가 좀 예민해서 블러셔 같은 거 잘 못 쓰시는 분들 사용해보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서 이런 건강한 무드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이번 누즈의 쿨체인저 제품들은 톤에 구애받지 않고 쿨해질 수 있는 누즈만의 쿨체인저 컬렉션으로 나왔는데요. 리퀴드 케어 치크 두 가지, 케어 립추얼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누즈가 컬러도 잘 뽑아요. 이 리퀴드 케어 치크, 이 케어 립추얼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발색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리퀴드 케어 치크입니다. 코치닐 워터 에센스가 73% 함유되어 있어서 묽은 크림처럼 굉장히 촉촉한 제형인데요. 누즈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또 컬러 케어 브랜드답게 알파 비사보롤, 아데노신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기능성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썼을 때 피부가 좀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규 컬러 포함 총 7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6호, 7호는 기존 호수보다도 발색감이 좀 더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기존 호수는 여릿한 감성으로 좀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뉴 컬러들은 좀 더 채도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발색을 해볼게요. 먼저 6호 윤리 보울 먼저 발색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손등에 살짝 이렇게 짜준 다음에 양 조절을 해주거든요. 완전 라벤더 한 핑크색이죠. 이렇게 손에다가 살살살살 해주고, 보통 저는 퍼프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손에다 한번 이렇게 양 조절해주고 올려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 올려줄 건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래서 이게 안 해준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라벤더 색이라서 처음에 저도 너무 보라보라한 느낌 아닌가 했는데 올려보면은 너무 그렇게 보라보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반대쪽도 올려서 그 느낌을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력도 괜찮은 게 기존 컬러는 착색이 없었는데 이번 컬러들은 은근하게 좀 착색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력도 더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5호 뮬리 보울 사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입술 컬러를 바르진 않았는데 처음에 손등에 이렇게 발색해볼 때는 되게 보라보라해서 놀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볼에 올리니까 엄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쓰면 피부톤도 뭔가 좀 더 환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다음엔 7호 플럼팟 사용해볼게요. 자두를 통째로 담은 듯한 그런 컬러인데 이것도 손등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 정도만 또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이거는 또 컬러가 좀 진한 편이라서 저는 데일리로 쓸 때 진짜 은은하고 연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올려줘도 존재감이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한번 써볼게요. 이 리퀴드 치크가 주는 그 특유 감성이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주근깨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외국 언니들 이렇게 칼바람 맞은 듯한 그런 메이크업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막 붉은 느낌으로 블러셔 넣은 그런 메이크업 한참 유행이었는데 그런 표현해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컬러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예쁘죠? 저는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이쪽 이 자두 플럼이 조금 더 사랑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헬시한 광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눈두덩이 전체라든지 콧등등 위에까지 사용을 해서 화보스러운 룩을 연출해주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든지 믹스해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라벤더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요 자두 플럼이랑 요거를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요 두 컬러 섞어서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존 컬러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여릿한 컬러다 보니까 2호 피그포그라는 컬러인데 이렇게 두 개를 섞어볼게요. 지금 이 두 컬러 섞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껏 믹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피부에 수분감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다음은 누즈 케어 립추얼입니다. 이 케어 립추얼에도 코치닐 워터 에센스가 15%가 함유되어 있고요. 판테놀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기존에 쿨 베이브 컬러를 정말 잘 썼거든요. 제가 글로시한 립 제품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게 광택감도 진짜 예뻐요. 근데 이 제품이 일반 틴트랑은 조금 다르긴 한 게 확실히 컬러 케어 제품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틴트의 특징과 비슷한 듯 하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어 립추얼 제품은 틴트나 립스틱을 입술이 예민해서 잘 바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입술이 너무 예민하셔서 립밤만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틴트 같으면서도 틴트는 아니라서 보통 립 제품에 판테놀이 뭐 1ppm 정도는 들어가기도 한대요. 근데 이 제품에는 판테놀이 500ppm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판테놀이 이제 피부 보습 성분이고 피부 장벽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조금 편안한 느낌이고요. 끈적이는 그런 느낌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스킨케어 단계에서 입술이 좀 건조하게 느껴졌을 때 토너 패드 닦아줄 때 입술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에센스 같은 것도 입술에도 이렇게 한 번씩 좀 발라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느꼈던 게 이 케어 립추얼을 사용하는 그 느낌이 약간 그 토너 발랐을 때 에센스 발랐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착색은 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엄청 립밤처럼 다 지워지는 느낌까지 아니거든요.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거 먹고 나면 위에 수분막만 좀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먹기 전에 입술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식사하고 나서 상태거든요. 볶음밥이랑 뇨끼를 먹었는데 입술에 어느 정도 잘 남아있죠? 그래서 아예 맨입술이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 케어 립추얼 제품 컬러감이 되게 맑거든요. 근데 컬러를 쌓으면 또 잘 쌓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채도로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실 수 있고요. 기름기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캔디광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신규 컬러는 뉴트럴한 컬러부터 채도 있는 쿨핑크 컬러 세 가지로 나왔고요. 기존 컬러 중에서 5호, 6호가 좀 MLBB한 쿨톤 컬러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그 스펙트럼이 좀 넓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호 텐드아워라는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좀 뉴트럴한 로즈 컬러예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7호 발라보자마자 평소에 너무 쓰던 컬러여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 이 컬러가 제일 차분한 컬러예요. 되게 뉴트럴한 컬러라서 웜쿨 상관없이 쓰기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이게 컬러가 좀 쌓여요. 여기서 이렇게 더 쌓으면 쌓이거든요. 이번에 향도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달달한 과일 향. 이번에는 쿨리쉬라는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산뜻한 핑크 컬러인데 흰기가 느껴지는 그런 핑크 컬러는 아니거든요. 적당히 채도가 있으면서 산뜻해요. 제가 사실 진짜 좋아할 만한 컬러는 7호인데 8호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쿨리쉬 컬러 한 번만 더 발라볼게요. 이 두 컬러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이 컬러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딥핀 체리라는 컬러인데 이게 진짜 발라보면 진짜 예쁘죠? 심지어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올린 거라 이거 컬러를 더 쌓으면 더 예뻐져요. 이게 레드가 좀 섞인 컬러라 채도 높은 쿨핑크 컬러거든요? 쌓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제 주변 쿨톤 분들이 이거 발라보고 다 너무 예쁘다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컬러를. 근데 제가 봐도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아,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폴리쉬랑 딥핀 체리를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합해서 쓰셔도 좋거든요. 8호를 베이스로 하고 9호를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또 써봤어요. 그럼 이제 할인 증정 소식도 알려드려 볼게요. 8일간 진행되는 올리브영 누즈 기획전으로 신규 호스를 포함한 누즈 전 제품 15% 할인이 들어가고요. 2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이렇게 귀여운 미니 립추얼이 증정이 되는데 이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그 쿨 베이브 제품이거든요. 베스트 컬러인데 이렇게 요런 컬러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것도.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베어 그레이프 컬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3만원 구매 시 3,000원 쿠폰까지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 할인가 오특 행사도 있는데 10월 3일은 케어 립추얼 단독 17% 할인이 들어가고요. 10월 7일에는 이 치크 단독 17%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누즈의 신규 컬러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